아빠가 감 따는 도구를 만들 거야. 수상한 길수 씨, 뭘 하시나요? 오늘은 감 따려고요. 예, 감이요? 네. 어,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었나요? 아이, 10년 전에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. 저희 아. 여기 지난 거는 너무 추워가지고 과실나무가 잘 안 돼요, 그쵸? 네. 근데 감나무도 많이 심었는데 잘 안 되고 한 그루가 감을 한 그루에 감이 열렸어요. 그래서 지금 그 귀한 감을 따러 갈 거예요. 다 만들었어요. 어, 벌써? 네,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, 아. 감 가지를 여기다 끼워가지고 툭 따서 네. 꺾어서 따면 네. 그 꺾어진 가지에서 네. 내년에는 한 3개 정도가 아. 뻗어요. 그래서 아, 감나무 그래요? 가지는 관리가 된 감나무 가지는 굉장히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돼 있고 그냥 방치한 가지는 반듯반듯해요. 근데 우리 감나무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네. 보여드릴게요. 갑시다. 갑시다. 하나 감 따러 가자. 감 따러 가세. 감 따러 가세. 현이를 들고 갈게. 감 따러 가세. 아, 며칠 춥더니 어우 날씨가 오늘 아주 화창해요. 우리 길수 씨는 오늘도 여름이네요. 어우 저 잎이 다 떨어진 감나무에 감이 아우 저 귀한 감이 감이 몇 개예요? 7개요. 7개. 아이고 하나 모자라네. 우리 8명인데 하나 모자라. 이것은 그냥 손으로 툭 꺾고. 자, 받아. 거기다 담아야지. 어, 담아. 어? 오, 어떻게? 어? 아니 그렇게 따는 거 맞아요? 에이, 이렇게 따는 거 맞아요. 자, 이렇게 가지가 남아 있잖아. 어, 근데 깨지겠다. 안 깨져요? 아, 이걸. 근데 이게 감이. 아빠 이거 돌려서 네. 따도 되지? 어. 어. 자. 됐다. 어. 자, 감이 서리를 몇 번 맞았잖아요. 네. 이 감도 따는 시기가 중요한데. 아빠 네. 이거 썩은 거네. 썩은 거 아니야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새가 먹은 거야. 새가 먹은 거. 새들이 딱 네. 먹기 전에 네. 따야 되는데 그 시기를 맞추기가 이제 서리를 몇 번 맞추고 네. 완전히 물러져 터지기 전에 네. 따야 되는데 익은 걸 새들이 먼저 알아 사실은. 그러겠죠. 그래서 새들이 몇 개 먹고 네. 남은 걸 따야 되는 거군요. 근데 우리는 몇 개 안 달려가지고 새들이 먹고. 새들이 한 개 먹었어요. 한 개. 아, 괜찮아. 아빠 나도 딸래. 이거 와 그러면 이거. 이 홍시도 딱. 감도 잘 익히면 아, 이것도 이거. 홍시도 아주 귀한 발효 식품이래요. 자, 이걸 돌리자. 하나, 둘. 조금 더 끼우고. 하나, 자, 잡아. 하나, 둘. 오, 떴다. 저거 감 마른 거. 어. 저거 감은 왜 안 따? 이거 나 버텀으로 땄어. 아이고, 우리 현이 뭐해? 진아. 현아. 현아. 엄마 주게요. 예, 고맙습니다. 근데 이것은 봐봐요. 네. 나무에 매달려서 서리를 맞아가지고 약간 쪼글쪼글해졌죠? 네네. 이것은 땅땅하죠? 네. 자, 이때 한 개 버리고, 새가 먹을 거, 새가 먹은 거 두 개 버리고, 네. 나머지 우리 먹으면 돼요. 아, 다섯 개.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. 아, 그쵸. 예. 네. 다 먹으려면 하면 안 돼. 아,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. 나눠 먹어야 돼. 겨울이라고 날마다 겨울은 아니고, 오늘은 정말 따뜻해요. 네. 우리 감나무가 봐요. 반듯반듯하죠, 가지가. 네. 관리를 안 했다는 거지.
이제부터 하겠습니다. 이제 10년이 됐으니까. 우리 감나무 한 그루, 두 그루, 세 그루 있어요. 네. 사실은 감을 많이 딸 수 있어. 네. 관리를 안 한 거죠. 이제 할게요. 내년부터는 감을 많이 딸 수 있도록 꽃감도 많이 깎아서 나눠 먹을 정도까지 네. 준비를 하겠습니다. 네, 오늘..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기순 씨 그렇게 한대요. 여러분 기대하세요. 거름도 좀 나눠드릴게요, 꽃감. 감 따기 끝. 안녕.